뉴스부터 브리핑 할게요. 10분 이제 시작 30분 전인데, 자,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올랐어요, 여러분들. 자, 기분 좋은 오늘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하고 통신 서비스가 시장을 어저께는 주도를 했고요. 자, 국제 유가는 89달러로 지금 배럴당 89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휴전 제안을 했어요. 어디 부분만 했냐면 일부만 그 원전 지역 있죠. 그 폐쇄 원전되어 있는 그 지역 부분만 1차적으로 휴전 제안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휴전이 일단은 들어갔다고 봐야죠. 슬슬.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얼추 슬슬 시작이 나옵니다. 휴전이. 자,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리를, 중국 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미국하고 반대로 지금 뭐 금리 부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를 0.10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오미크론 대체 백신을 모더나를 판매 허가를 해줬네요. 모더나에서 나온 또 신약이 뭐 있나 보네요. 그 부분이 판매 허가가 나왔고요. 화이자 CEO가 4차 백신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를 양성 판정을 받았네요. 중국 청년 실업률이 약 19.9% 떨어졌다.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이. 그리고 국내 동학개미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서 채권시장으로 10조 원이 몰렸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미국에 있는 테라파워라는 회사에다가 빌 게이츠가 설립한 기업인데 거기다 3,265억을 SK에서 투자한다. 어저께 빌 게이츠가 왔죠. 그리고 지금 투자를 받으러 온 건지 투자를 하러 온 건지 1차적으로 일단 투자를 받았어요. 빌 게이츠가. 자, 그리고 코스피가 외국인 비중이 약 지금 현재로서는 30%밖에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현대 완성차 판매율이 지금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탑3라는 안에 들어갔다는 뜻은 3위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 중에서 뭐를 밀고서 3위가 됐는지 그거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내가 보기에는 폭스바겐을 밀어 제치질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대모비스에서 약간의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사업권을 분할을 한다. 모듈하고 부품을 자회사를 신설해서 또 IPO 신청을 또 들어갈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하는 회사를 또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모비스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들 계시고요. 빌 게이츠가 어저께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갖고 이재용, 최태원을 만나갖고 오늘은 SK의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러나요. 자, HLB가 유상증자를 3,256억. HLB 여러분들 뭐 암신약으로 뭐 잘 아는 회사죠. 유상증자를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죠. 여튼간에.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2,700억 규모 자사주를 소각을 한대요. 소각한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인터내셔널하고 에너지가 합병을 1월달에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시간 후에는 식품 관련주 철강, 강판, 제약바이오 2분기 실적 호조주들 중에 삼양식품, 대유 AP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고요. 오늘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을 해서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오늘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잘 체크해야 하는 종목 중에 빌 게이츠하고 좀 연관되는 애들을 보시면 조금 급등주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이틀 연속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분위기가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여튼 간에 미국장이 셌다고 우리나라장이 셌다고 뭐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오늘도 셋째 주죠. 셋째 주 화요일날 기분 좋게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기분 좋은 또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